이거 제 연락처예요. 저 도망가지 않을게요. 제가 목숨 걸고 갚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 빵집, 그 빵집만은 그대로. 좀 받아야지. 도와주고 싶은 여자가 있었습니다. 아니, 구해주고 싶었죠. 그런데 그러질 못했습니다. 너무 늦어버렸거든요. 세현 씨를 보면 자꾸 그 여자가 생각나네요. 내가 도움 필요한 사람으로 보여? 그럼 아닌가요? 아무리 소문을 내도 관심 없는 사람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. 그럴 땐 눈앞에 보여줘야죠. 미안해. 부를 사람이 없어서. 내 호의 다 거절하더니 고작 여기서 이런 일 하는 거였어? 조민혁한테 손까지 벌리고 이런 일까지 해? 그런 게 아니고. 전과자들 갱생 프로그램 운영하는 단체야. 직업도 알아봐 줄 거야. 헤어지자고 한 건 너야. 두 번 다시 이런 일로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. 네. 대리. 여보세요? 나 좀 데리러 와라. 네? 아, 데리. 데리. 데리, 데리. 운전해. 저 운전 못해요. 면허 취소됐는데. 아, 맞다. 뺑소니 치셨지. 왜 왔어? 술 많이 취하신 것 같아서 혹시 무슨 일 생길까 봐요. 걱정했다. 네가 뭔데? 걱정할 여유도 있고 잘못한가 보지? 대리 불러드릴게요. 피자. 안 돼요. 그러다 저처럼 되고 싶어요?